전주 함께하는 교회에 지금 최은창 목사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4월 16일이죠? 아니요, 체육대회요. 네. 5월 6일. 아, 5월 6일이에요? 아, 5월 6일. 아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5월 6일. 지금 이번에 전국 장애인교회 장애인 교회 체육대. 체육대회 그 행사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예. 교회는 네. 대한예술장애통합교단인데요. 우리 통합교단 내에 장애인 선교를 주로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 20여 곳 교회가 전국에, 네, 전국에, 전국적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해마다, 그러니까 올해가 25회째인가 봐요. 아, 25일째, 제25회 전국 장애인교회 체육대회를 올해는 전라북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교회 말고도 이제 다른, 예를 들면 남원에도, 그들 교회에도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익산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 익산에도. 네. 그런데 아무튼 올해는 전주 함께하는 교회에서 전국 장애인 교회 체육대회를 전주 함께하는 교회 주관으로, 통합 측이죠. 예, 통합 측 이렇게, 소속 전국 예, 장애인 장애인교회 교회. 예. 체육대회를 우리 교회가 주관을 해서 전주에서 예. 치르기로 해서 지금 5월 6일 날이거든요. 예, 5월 이제 6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회째, 네. 이제 올해가 25회째, 이제 장애인에 대한 홍보하고 또, 네, 하나하나 또, 전국적인 또 교회 또 연합도 네, 하고요. 연합도 친목도 도모하고, 지금 목사님이 지금 함께하는 교회, 개척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네, 우리 부임을 교회를 하셨나요? 간략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한 지 올해 26년 됐고요. 26년, 사실은 우리 교회 설립해서 오랫동안 예. 담임 목회자가 없는 아, 그렇구나. 평신도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우리 2009년도에, 교회로서는 담임 목사로서는 첫 목사가 됐어요. 2009년도에, 네, 그래서 뭐 이인 신분, 목사로, 예, 일 왔다가 담임 목사로 왔다가 이임회식은 예. 오래 했네요. 올해, 아, 올해 이임은 오래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지는 10년, 10년, 예, 우리 교회로 보면 이제 제가 목사로는 처음이지요. 아, 네네. 목회자라는, 네. 다시 이제 그 체육대회 네. 전국에 그러면 몇 교회가 한 스물 25교 있는데요. 아마 예. 올해 참여는, 보통 그러더라고요. 참여는 형편 처지들이 있으니까 한 10개, 약간 10여 교회 정도 10여 개. 참여하는데, 보니까 지역이 지금 오신다고 하신 데가 뭐 울산으로부터 먼 곳은 부산, 부산, 울산, 서울, 서울. 뭐 충청도도 있고요. 가깝게는 광주에도 있고요. 광주. 등등해서 이제 지역적으로 골고루, 뭐 대구에서도 오시더라고요. 대구, 그렇게 해서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날 그 진행되는 프로그램 잠깐 간략하게 네, 뭐 소개, 이제 일찍 한 9시 반쯤에 우리 이제 그 지역에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예배 드리고요. 말 그대로 이제 체육대회니까요. 종목이 이제 장애인 체육대회니까 뭐 자식 배구, 탁구, 뭐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뭐 아이스컬링인데요. 아이스컬링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그 일반 그 마루에서 할수 있는 컬링. 또 장애인 스포츠 중에 아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게 보치아라고 있어요. 보채하, 보치아. 보치아.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예상, 저기 아시면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뭐 우리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잖아요. 그래서 공이 한이 정도 소프트한 볼이 있어요. 야구 공 그걸 정도로. 좀 크죠. 큰 공인데, 그걸 하여튼 어떤 원점에다가 놓고 그 제일로 가깝게 근접하게 굴리면 되는데, 보치아는 말 그대로 중증 장애인들이, 성직장애인들의 발병된 장애가 심한 분들. 그 우리 얼음에서 요거 이렇게 예.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 이렇게 그거 뭐지? 이렇게 그 아, 컬링. 컬링, 컬링이 있어요. 컬링은 컬링도 얼음에서 있고. 하라고 이렇게 바퀴가 달린 형태로. 아, 또. 그거 뭐 장애인 스포츠는 꼭 아니고, 뭐 비장애인도 다는데, 이제 아이스 컬링은
뭐 아이스 겨울에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일반 마루에서도 할수 있는 컬링 종목이 있고, 뭐 장애인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게 보치아가 있고, 고체야. 뭐 장애인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 배드민턴도 있고요. 배드민턴. 그리고 이제 번외 경기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다트라든지 투호라든지 이런 게임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또 예산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네, 뭐 제가 대략 짜보니까요. 뭐 그날 뭐 장소 임대를 비롯해서 뭐 장소가 어디서 하죠? 사실은 지금 장소가 좀 저기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체육관으로 했는데요. 답사를 지금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보더니 지금 우리가 한 예상 인원이 한 400에서 500명 정도거든요. 자원봉사분들도 포함해서요. 근데 너무 작다고. 작다고. 왜냐면 이게 일시에 게임을 하는데 그 복지관 체육관이 한 게임 하고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급히 알아봤어요. 지금 화산체육관으로 할까? 그건 좀 넓어서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장소는 아마 더 구체적으로 아마 오늘 내일 결정이 날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식사비가 좀 많이 들고 그렇죠, 도시락으로 그렇죠. 해야 될것 같아요. 야외에서 지금 조리하기 어렵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멀리서 오시고 또 그런 거니까 뭐 상품도 드려야 되고 예를 뭐 경품도 해야 되고 하여튼 즐겁게 그러면 체육대회잖아요. 이 예산을 다 지금 함께하는 게죠.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제가 대략 뽑으니까 한 천여만 원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천만 원을.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주관하기로 했으니까 한 50% 우리가 하고 어디 누가 독지가 없나요? 사업하는 분? 그래서 뭐 기도중에 아마 뭐 우리 주변 교회나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찾아뵙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아마 또 이렇게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또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또 그런 후원자들도 있으시지 않나. 뭐 걱정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뭐 행사를 하다 보면 더 들어가죠, 사실은.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식대비 말해도 4,500명이면 너무 4,5천 원 잡고, 싸게 한다고 4,000원 잡고, 4,000원짜리 도시락 없던데요. 없어요? 그럼 5,000원 잡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상당한데. 저희 아름 봐 도시락도 한 7, 8,000원 가죠. 그래요? 아이고, 이거 만만치가 않네. 돈 먹는 것만 해도 7, 4, 28, 7, 5, 3, 350만 원, 400만 원 나오는데, 그럼 음료수 필요하지. 또 뭐, 간식, 간식 또 필요하지. 기념품, 또 그러니까, 기념품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한 4, 500명분. 예전에 그러니까. 보통 뭐 수건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서요. 막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아, 뭐 행사하는데 뭐돈 걱정은 솔직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자, 이제, 5월 6일, 전국 장애인 장애인, 교회 교회 체육대회. 체육대회는, 네. 여기서, 잠시 적기로 하고, 이부에서는 이제 목사님 목회와, 그리고 삶, 그리고 또 네. 신앙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